안녕하세요. 행마와 맥일, 돌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흑이 둘 차례입니다. 가, 나, 다 중, 백을 공격하는 방법은 어디일까요? 이 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없애야 되겠죠? 그렇다면 다가 정답인데요. 백의 입장에서도 나, 나 이렇게 두면 살아있죠. 그래서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이 급소가 됩니다. 이곳을 놓쳐서 집이 없으면 달아나야 되겠죠? 공격을 하려면 근거를 없애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은 이곳에서는 한 집도 없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해봤자 한 집밖에 없죠. 그러면 달아나는 정도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나하로 밀게 되면 이거는 백이 다로 해서 최소한 이건 어떻습니까? 한 집은 확보한 상태죠. 그리고 여기 가만 둬도 두 집이 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백이 둔다라면 백도 나하나 이렇게 띄어서 집을 확실히 지어두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부터 둬야 될까요? 네, 흑은 바로 이곳인데요. 백이 이곳만 두기만 해도 백은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빨리 둬서 이 백을 계속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격을 하려면 바로 근거부터 없애야 됩니다.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돌이 죽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다가 정답인데요. 만약에 이곳을 다른 곳을 두게 되면, 다른 곳을 두게 되면요. 예,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예, 살아버리죠. 그래서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이런 장면이면 계속 공격이 되겠죠. 예, 공격을 하려면 바로 다부터 두시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 돌을 공격하려면 어디부터 떠야 될까요? 네, 바로 가입니다. 백이 이곳을 두는 곳이 좋기 때문에 흑도 이곳을 떠야지만 이 백이 아직 살아있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 이곳부터 공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곳에 두시면 네, 이렇게 두면 네, 바로 이곳을 끊는 점도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바로 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 중 어딘 곳일까요? 이 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인데요. 나로 이렇게 뜨면 가로 받아도 있기만 해도 네, 급소에 와 있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백이 살아있지 못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로 뜨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로 뜨면 좀 느려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로 젖혀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급소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나로 두는 것이 이 약점도 노리면서 급소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의 급소는 어딜까요? 이 모양의 급소는 이렇게 떠버리면 예, 막아서 입고 나면 예, 집이 낫죠. 두 집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다로 먼저 두는 게 좋죠. 이어준다라면 넘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차단하면 끊으면 되겠죠. 그래서 공격의 급소는 어딥니까? 바로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두시면 되겠네요. 나로 뜨면 예, 끊어서 공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가나다 중 공격을 하려면 어딥니까? 자, 다로 아까와 똑같은 문제죠. 바로 이곳에 공격하시면 되는데요. 공격하면 이쪽을 잇게 되면 나로 이렇게 와서 이 백을 계속 공격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마와 맥일 돌을 공격하는 방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